불가 하나 남았죠. 불가로 가겠습니다. 불가는 연원과 전계를 굉장히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래요? 불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연생기, 연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원인 조건의 결과를 원인 조건의 관계로 항상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상호 의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너랑 나랑 항상 원인과 조건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랑 너랑은 둘이 아니야. 그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과 조건을 항상 주고받으면서 항상 변해요. 변화. 따라서 불교에서는요. 머물러 있는 실체라는 것이 없어요. 무상.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 정리해보면 독립적인 존재가 있냐 없냐? 그런 건 없다.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있냐 없냐? 그것도 없다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부처가 끝까지 고행을 해보면서 수행을 해봤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는 요것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불가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의 전계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전계로 갔을 때는 용수의 공사상으로부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중도사상.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이번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지만 압축해서 기억해 두면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할게요. 듣고 잘 모르겠으면 수강 후에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공사상은 이 세상에 나 스스로 성립하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무자성.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집착했던 나라는 존재도 없구나라는 무아의 이미지. 요 이념. 자, 그리고 중도의 사상을 통해서 또 중도와 공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우리는 여기 칠판이 있다. 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판서를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분필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거야. 분필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분필이 없어졌겠네 라고 집착하지만 사실 그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필가루들을 모아서 다시 분필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도 의미가 없이 그것은 또 다른 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비유와 비무로 비공, 그러니까 무라는 것을 공으로 표현을 하면 비공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요 말로까지 이해가 된다면 불교 문제를 다 맞출 것 같고요. 이 사상이 불가의 전개가 교종과 선종으로 전개가 되죠. 교종은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하고요. 선종에서는 직관적인 수행을 강조합니다. 요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원효, 의천, 진울, 화쟁사상, 그리고 의천에 뭐였죠? 교관겸수, 내외겸전, 진울에 정해 쌍수와 돈오 점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은 조화를 말하고 있다는 점 정도 알아두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요. 혹시나 이런 선택지도 나올 수 있어요. 진울은 돈오 점수잖아요. 선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에다가 이 선택지 넣어서 오답으로는 만들어요. 수능에서. 그 정도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